수상버스인 한강 리버버스가 오는 10월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선착장 7곳이 설치되고 요금은 3,000원으로 기후동행 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교통체계와의 연계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상버스인 한강 리버버스가 오는 10월부터 운항을 시작합니다. 운항 선박은 길이 35m, 폭 9.5m, 199인승으로 모두 8대가 투입됩니다. 평균 시속은 31.5km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가량 소요됩니다. 선착장은 마곡과 여의도, 옥수와 잠실 등 7곳에 우선 설치됩니다. 하루 68회 운항되며 배차는 출퇴근 시간 기준 15분, 그 외에는 30분 간격입니다. 요금은 광역버스와 같은 3,000원이며 리버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도 출시됩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1,500원 전후고요. 그다음에 광역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이제 3,000원 전후, 뭐 거리에 따라서 조금 늘긴 하지만 그 정도로 대충 그 잡는다면 그 언저리에서 편성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고요.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걸어서 5분 안에 갈수 있도록 여의도와 옥수, 뚝섬 등세 곳의 접근로를 개선합니다. 지하철로 갈아타기 어려웠던 잠실과 잠원, 망원과 마곡 등네 곳은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합니다. 또 모든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를 배치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5분 내에 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거장을 신설하거나 노선을 증설해서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따릉이가 있습니다. 따릉이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수만 대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경기와 인천 등 인근 수도권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교통 체계와의 연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80만 명으로 예측되는 이용객은 2030년 2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앞으로 선착장 6곳을 더 늘리고 선박도 6척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